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가장이 계십니다. 가정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물어보세요. 가정들이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행복지수는 얼마입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아, 너희들은 우리 가정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느냐? 맨날 100점 맞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부탁했는데 너가 우리 가정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기겠느냐? 아빠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매겠느냐? 물어보십시오. 야곱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혈연하신 아무도 없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그때 주 앞에 서원하며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던 그 베델의 야곱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숫곳에 머물렀고 세겜에 머물른 것입니다. 자기 함께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은 피부린내는 싸움을 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러한 야곱의 가정, 그 중심에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고 그랬을 때 온 가정에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반드시 남편이 가정이 아닐 수가 있겠지요. 지금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 앞서 있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 넘어져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스타들을 쫓아다닙니다. 세상의 화려한 자들 갖다가 향해서 눈을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쓰러진 자들, 연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실패 가운데, 야곱의 넘어짐 가운데, 그 가정의 무너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연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추상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회복하려는 말씀이지만 아주 따뜻하게 너 이놈 야곱아 어떻게 된 거냐? 약속 어떻게 된 거냐? 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면 나한테 와서 베델에서 예배 드리겠다 했던 그 약속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번 부흥회 때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또 잘됨이 있고 그 어떻든 간에 이 잘됨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은혜가 시작하신 이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회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옛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 그 옛날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혼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주님, 첫 출발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색함이 있고 또 힘듦이 있습니까? 함께 좀 사진을 펴보세요. 신혼사진, 결혼사진 펴보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옛날에 그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아이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옛 사진, 함께 웃었던 그 사진을 펴놓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옛날을 기억해보라.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요, 교회의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요, 신앙의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요, 나 자신의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요. 오늘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혹 어렵다면 이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주님의 회복의 초청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이 어려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온 가족에게 자기 때문에 물들었던 그 모든 잘못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방 신상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느비딤이라는 그런 가족의 수신한 이름을 가졌던 그것을 자기 아버지 집에서 훔쳐갖고 온 것이에요. 그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정결치 못한 삶, 이렇게 저렇게 물든 삶이 있는 것이에요. 옛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지, 헛된 것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가정 가운데 얼마나 다른 것들이 그 앞에 가림막이 되어 있는지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 버리자, 이것을 다 정리하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배우자를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맞이한 며느리나 사위를 갖다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는 믿는 자녀를 급하다고, 그 사람의 명예가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덜썩덜썩 결혼시키지 마세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왜 끌어들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왜 끌어들이고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랑거리 우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에 무엇입니까? 그것을 철저히 철저히 결단하여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3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오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했을 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 여러분, 회심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지 못한 것을 다 묻어버리는 것이 회심이요. 그리고 회심은 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심, 묻어야 되는 것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제 술병 버려요. 술병 좀 버리세요. 술병 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술 먹고 다니냐고요. 술병 버려요. 담배 버려요. 담배 버리세요. 담배 버리세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왜 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 점차 빨리 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옆에 사람도 괴롭게 만드냐고요. 더러운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문을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는 절대 타협이 아니에요. 너 이런 거 좋은데 여기다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놔야,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더러운 잡지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취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 빠져나가요. 몇 배로 빠져나가요. 그것은 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어요? 이렇게 이들이 다 버리고 나갈 때에 5절 말씀에 그들이 발항하였으나 출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묻었습니다.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 이것이 가치가 얼만데, 야, 너 즐기던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만한데, 그 모든 것을 밀어넣지 다 버려두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을들로, 지금 이 세계에서 얼마나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사실은 이들은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잘못도 있지만 싸움 가운데서 이들은 이 원수시 잡으면서 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딜 가? 그랬을 터인데 그들로 두려워하게 만들며 야곱의 아들들 그 집안을 주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에, 세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함께 가져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특이해요. 정말 세상 말로 극성이에요. 왜 이렇게 10월달만 해도 일이 많은지, 그냥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월초가 됐는데 찬양하자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찬양 연습해서 찬양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풍일을 한다 그러진 않나, 총동이라 그러진 않나, 축제가 있다지 않나, 마지막 날까지 그냥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야곱과 그의 함께 모든 가족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루스로 올라갑니다. 루스 그 들판이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뜻을 가졌던 루스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거기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루스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름을 바꿔놨으나 루스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그대로 있어요. 야곱이 이름 바뀌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야곱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 그 속이는 자, 취하는 자, 누굴 밀어내고 하여튼 괴롭히는 자, 하여튼 이 얍삼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의 이름이 이미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삶을 살지 않은 것이에요. 베델로 바뀌었던 루스가 루스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베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이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루스라고 이름했던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뀐 삶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에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에요. 얍사락 이름 야곱, 살구나무 그 이름 이제 루스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 엘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종일 뿐이요, 함께 된 종이에요. 강단을 섬기는 종이 있을 뿐이요, 찬양을 섬기는 종과 이렇게 새벽마다 아름답게 성도들을 이끌어 참으로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저 방송이나 영상이 있는 것이에요. 저 뒤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부서에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못 보는 곳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봉사하는 모습을 보지만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공기도 나쁜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봉사자예요. 단 하나 하나님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앞에 다른 자가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집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여, 주인 행사하지 마세요. 돈이 좀 있다고 남편이 지금 실직했다고 아내들이여 남편 서럽게 하지 마세요. 서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남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국 끓여주세요. 더 맛있는 거 해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그런 게 많잖아요. 구조조정돼서 일찍 그 모든 삶에서 떠난 자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떠나고 또 삶의 현장 돈벌이에서 떠나야 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실직돼서요, 그래서 그 아내 속이고 아이를 속이고 날마다 회사 나가는 척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여자들은요, 이상하게 낌새를 잘 알아요. 또 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회사 나갔다 오는 것처럼 하면서 피곤하다 하는데, 그날은 삼겹살을 갖다 막 굽는 거예요. 지지지지지. 이 삼겹살 굽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삼겹살을 집어 상추에 넣어주면서,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직장도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래?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더 이상 안 속여도 돼. 난 당신이면 만족해. 당신의 손에 들려지는 그 월급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당신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것도, 이 남편 앞에 돈이에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돈을 받고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손에 드는 그런 과자가 반가운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저 백악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청와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버킹공금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의 주인처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신가?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가 보세요. 겸백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회가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인데 왜 그걸 다 팔아버리냐고요? 왜 그것을 다 없애버리냐고요? 왜 그것을 타협해버리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 리브가의 유마가 죽네요.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그 길에도 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 회복하는 그 가운데 또 무대될 것이 있습니다. 딱이 우상이라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랑스러운 그 리브가의 유마가 죽게 됐습니다. 그를 묻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묻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철저히 차단해야 되지만 또 우상이 아닌 그한 주변에 있는 일들도 하나하나, 그 중에 나도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그의 품에 있으면 이 땅에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그것을 아시하지 마세요. 부흥의 때에도 잃어버린 것이 있답니다. 여기서 그렇게 리브가의 유모 두바라를 그렇게 묻고 또 가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돌아오긴 진작에 돌아왔지요. 밧단 아람 외삼촌님이 집에서 진짜 돌아왔지요. 숲곳에 머물렀잖아요. 그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그것을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걸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인생으로 보지도 않아요. 엉뚱한 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지도 않아요. 헤아리지도 않아요. 물론 거기에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지요. 거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떴던 사람들은 자기 메시지가 아니라 어디서 포옹글을 갖다 보내잖아요. 포옹글, 다른 데서 온 글을. 근데 오늘 새벽에 누가 딱 보냈습니다. 돼지 이야기를 보냈어요. 돼지는요, 이 목이 45도 위로 안 올라간대요. 45도로. 그래가지고 이 돼지는 하늘을 본 적이 없대요. 45도 이상으로. 이게 워낙 목하고 이 얼굴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요, 이 몸하고 이 얼굴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넘어질 때, 뒤집어졌을 때, 그때 하늘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넘어짐에도 은혜가 있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넘어짐에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예, 넘어지니까 하늘을 바라보지요. 쓰러지니까 하늘을 바라보지요. 잘 나가는 줄 알고 밭다람을 해서 돌아온 숲곳은 그것은 자기가 직립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실 직립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자기 혼자. 그래서 그 딸 디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아름답다고 나가다가 강간당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비 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들도 나비 둔 거예요. 그래서 막 휘말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역할 못하니까 휘말려가지고 그 일생이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휘달리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기도권을 주고 만 것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해줘서 일어난 것뿐이지 그냥 아들에 의해서 끌려다녔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들에게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막 일생을 가슴 치며 살았잖아요. 한 번 주도권을 내주니까는 아들들에게 주도권 내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주도권 내주지 마세요. 가정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팠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진작에 왔으나 진짜 베델로 와야지 그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과 그 가정의 회복은 다시 베델을 찾았을 때에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았을 때에 다시 서원의 자리를 찾았을 때에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다시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다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복이 없어서 주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에 복이더라. 잘 되고 잘 되더라. 평강에서 평강이더라. 주님은 따따따불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봤던 아람에서 다른 데 머물지 않고 바로 오기만 하면, 은혜를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어요. 아내를 얻었어요. 다 얻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약속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거기는 실패의 자리였고 낙심의 자리였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의 초청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 정체성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값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답게 사는 것. 장로의 참 그 길 되는 게 얼마나 그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그분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하다고 그 당시에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는 이름을 가진다고 그 장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서 어떤 위치라 해도 그 이름이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도라는 이름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함이 몸부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가 쓰러진 날이 있다지라도 이제는 그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맨날 더러운 걸 가지고 나오고 이 안에는 그 추한 것을 그대로 들고 나오고 이 가슴팍에는 이 집에 그 냉장고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있고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주님은 야곱도 부르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물도 너를 엎어지 못하리라. 불도 태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1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 번성하라. 잘되고 잘되라. 너는 이 가정은 이제 온 열방을 책임지는 가정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연심으로 하나님을 엘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만난다면,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붙잡고 있을래요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꿈은 아메리카 드림이 아닙니다. 나의 꿈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 이루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도 얻고 다른 것도 얻고 가정도 세우고 나 자신도 살고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렸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찾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온 민족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힌주 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수만 수십만 명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정가정들마다 부서부서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배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데 우리의 만족이 무슨 만족이며 우리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부서 하나하나에서 사람 하나하나마다 섬기는 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거기서 싸움이 나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인데 엘이 엘베들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 김성국의 베들이 되기 때문에 김성국을 갖다 누가 시비하면 너 좀 일로 와봐 그러는 것이에요. 당신 나 알기를 뭘로 하는 것이냐면서 그렇게 또 머리 갖다 올백으로 하면서 또 한번 싸우겠다고 이렇게 팔려 걷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니 주 앞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핏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자존심 건드리냐고 싸우는가? 베델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베델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엘베델을 지켜야 되는 것이.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주고 주고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져가고 가져가고 가져가는 그 땅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내가 뭐 해요? 하루아침에 다 하루아침에 뭐 10년 50년 다 버는 거 다 가져가요. 건강 내가 지켜봐요. 다 가져가요. 가져가고 가져가고 가져가는 가정이 아니라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늘의 주니 진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고 주고 주고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정표 말씀의 자리가 이정표예요. 말씀의 자리가 돌기둥에 말씀의 자리가 이정표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세웠던 아버지 어머님의 그 삶의 족족을 쫓아서 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잘됐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잘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너 좋은 대학에 들어갔구나 잘됐다 기념하자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그 아이를 칭송하고 또 자기 집안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로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기억은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왔을 거예요. 언제 처음 말씀이었습니까? 언제 힘들었을 때 말씀이었습니까? 언제 이민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말씀입니까? 아니 믿지 않고 이 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퀸즈 장로회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 베델을 찾아가는 온 가정과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을 찾으면 삽니다. 베델을 찾으면 부흥이 옵니다. 베델로 나가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